계십니까?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81페이지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전기설비, 전기사업 법령 이야기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측면 검토를 합니다. 자, 그 하단에 보시면 전기설비 유지관리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수변전설비 하면서 용량결정이 나옵니다. 자, 이 용량결정이, 우리 이제 시험에 차지한 비중이 크죠. 그 이론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변압기, 이제 수전 용량이죠. 이 용량을 결정한 문제.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이, 공동주택 내 전기설비를 살펴보면, 실제 여기 있는 이 변압기, 여기 있는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변압기 용량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세대, 또 펌프, 뭐 이런 이제 동력, 공용 부분, 이렇게 전력 수요량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1000kW다. 그러면 실제 한전축으로부터 전기가 들어올 때 이 전압을 이렇게 바꿔줄 때 이 변압기 용량을 1000kW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작게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저압이어서 직접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압이나 특고압인 경우에는 전압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만큼 변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출발점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하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 수용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용률 혹은 수요율. 율, 예, 요거 이제 율, 수용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없으면 동그라미, 받침이 있으면 리을, 이렇게 해요. 표기상. 자, 첫 번째 이제 고민할 부분 이제 수용률, 수요율인데 이건 뭐냐면 실제 전기를 어느 정도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설비 용량 합계 이렇게 나눈 거죠. 바꿔 얘기하면 텔레비, 냉장고, 세탁,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제 다 더해 보니까 가령 뭐 210kW더라. 용량을 다 더해 보니까 210kW더라. 가령.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뭐 180kW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설비 용량 합계만큼 최대 수용 전력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를 사용하면서 히터를 켜놓고 에어컨을 켜고 TV 보면서 등 켜고 다림질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용률은 실제 전체 설명량 함께만큼은 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센트로 이렇게 율로 이야기를 하니까 곱하기 100 하면 여기에 이제 몇 퍼센트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을 할 때는 설비 용량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사용하는 그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변압기 용량이 결정이 된다. 이것만 계산, 이거 참고하는 건 아니고요. 부하율도 참고를 합니다. 자,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용 전력을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용률과 이 부하율은 개념상 이 수용률은 어떤 시점에서 부하율은 기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체대조표나 손익계산서처럼 요 기간 계산, 그러니까 일 부하, 연 부하, 혹은 뭐 월 부하 이렇게 이제 부하의 개념이고. 어떤 시점, 언제 시점에서의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냐, 피크 얼마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용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량이, 예, 뭐, 다시 한번 좀 계산하기 쉽게 보면, 설비 용량이 1000kW라 그래서 이 1000kW짜리 변압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대 수용 전력이 700kW면 70%의 수용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감안하고 그 700kW의 최대 수용 전력 중에 평균 수용 전력은 뭐 500이다. 그러면 이걸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것도 계산하기 좋게 350이다. 뭐 이렇게 하면 50%의 부하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이걸 감안해서 용량이 결정이 된다. 한꺼번에 다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381의 수용률과 부하율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조금 개념이 조금 어려운 부등률의 개념이 있는데 이 부등률은 그 부하의 개소를 한 곳에 두지 않고 두 곳 이상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변압기에서 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거를 좀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변전소에서 공장과 아파트에 전기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봐요. 하나씩 있다고 아주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공장과 아파트에 전기를 보낼 때 이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대가 좀 다르죠. 그죠? 수용 전력을 보면 예를 들어서 00시에서 08시 이때는 거의 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전력. 아파트도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 자, 그런데 08시부터 18시까지 뭐 이때 공장은 거의 풀 가동을 하죠. 그죠? 풀 가동을 합니다. 거의 한 뭐 120kW를 사용을 했다. 아파트는 뭐 일부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50kW.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18시부터 주무실 때까지 00시까지 보니까 뭐 공장은 잔업 정도 하니까 한 40kW를 사용을 했다. 아파트는 이때 이제 많이 쓰죠. 뭐 예를 들어서 110kW를 사용을 했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변전소에서 그러면 이 공장과 아파트를 위해서 전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변전소에서 어떻게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어떤 때 이 전력량을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이 변압기가 뭐 101동으로도 가고 102동으로도 간다라고 할 때 그 사용률. 근데 사실 101동이나 102동은 거의 사용 빈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이제 다르게 봐서 공장과 아파트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요때의 부등률을 계산해 봐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공장에서 최대로 쓴 최대 사용 전력이 있고요. 또 아파트에서 최대로 쓴 최대 사용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봤을 때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 있어요. 이건 이제 50이죠. 이건 170. 이건 150. 그러면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부등률, 여러분들 교재 382페이지에 보시면 부등률은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최대 수용 전력의 합 120. 120 플러스 110한 것을 합성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인 170으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170분의 290이죠. 290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부등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등률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항상 부등률은 1보다 크다는 거죠. 부등률은 항상 1보다 크다. 그리고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걸 뭐 나눠보면 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보면 나오겠지만 가령 이게 100분의 300이면 한 340, 이거 안 되겠네. 1.8 뭐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잘 되고 있다.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이게 만약 여기에도 있다 그러면 거의 이게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거의 1이잖아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같은 전기를 가지고 배분하기가 좋다.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등률은 그 3번에 보시면 니은번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인데 지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디귿번에 보시면 전력과 소비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로 1보다 큰 값이다. 그리고 부등률이 클수록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잘 쓰고 있다. 전기 이용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TR의 용량 결정. 예. 이게 이제 전기적인 이론이 없이 이론을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수최설 이렇게 머리 글자를 해요. 예. 부하율은 부평최. 예. 부등률은 부가 두 번이니까. 요거 이제 요 표현을 보면 요 표현이 예,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죠. 그러니까 각 부하의 최대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뭐로 나눴어요? 합계 부하.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부등률은 등각합이다 이렇게 예, 기억을 합니다. 좀 약간 좀 기계적이긴 한데요.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예, 계속해서 보시면 수변 전실의 위치 구조. 그래서 우선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변 전실은 이렇게 이제 세대가 있다. 그럼 이 수변 전실은 통상 어디에 있냐면 한 가운데 있죠.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보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기는 특성상 이렇게 먼 곳으로 가면 전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배치한다. 그 6번 보시면 천장의 높이 이러한 부분도 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변전설비용 주요 기기로 변압기, 차단기, 콘덴서, 배전반 이렇게 돼 있는데 변압기는 여기 보셨죠, 그죠? 변압기, 배전반도 보셨습니다, 그죠? 변압기 배전반을 보셨고 그 차단기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무슨 무슨 브레이커라고 하는 무슨 무슨 B 뭐 V10이다 뭐 이렇게 뭐 A10이다 뭐 V10이다 이렇게 이제 브레이커 형태가 이제 차단기인데 차단기는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좀 개념이 조금 복잡합니다. 우리 직류, 교류의 그 전기 특성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이 직류는 위상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란 게 그대로 표시,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예, 이 교류 전력은 위상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은 한 것처럼 하는데 온기를 또 간다. 그게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것과 일한 것이 같질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왔다 갔다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간 거리를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예, 이제 교류 전력인데, 그래서 이 교류 전력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무효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효 전력을 이렇게 잡았다가 일을 할 때 유효할 때 이렇게 내보내요. 이 역할을 콘덴서가 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력의 위상차에 의해서 이런 전력 손실분에 대한 그 역률 그 계산에 이용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또 이제 예비 전원 설비가 있죠. 이쪽에 있는 그 우리 이제 이쪽에 예비 전원 설비. 이제 요 이제 수전 설비 보셨고 요 예비 전원 설비. 자, 예비 전원 설비, 축전지 설비, 뭐 자가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예비 전원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384페이지예요. 비상전원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하죠. 자, 이쪽에서 보도록 합니다. 비상전원 공급 기준. 요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얘기예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지난번 시험에도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소방시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10분 이상, 20분 이상, 30분 이상을 버텨야 되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자, 우선 10분 이상 버텨야 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방송 설비. 예, 이걸 다 적고 말씀드릴게요. 예, 요 30분 이상은 무선 통신 보조 설비.
그리고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자탐이나 이제 비상 방송 설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제 근무를 쓰는 거예요. 불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사실을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받고 불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이걸 이제 기계적인 장치에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특징이 초기에 아주 화재 초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화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누가 봐도 화재인 거 다 알고 그때 뭐 부랴부랴 할 필요가 없죠. 불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데요. 그죠? 초기에만. 그래서 10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이제 터널이라든지 지하 이런 데 무전기 안 터지잖아요. 이런 데 무전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하에 한번 갔다 와라. 터널 한번 갔다 와라. 그러면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최종까지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형태, 뭐 잔불 제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는 20분인데 이런 특성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감시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감시를 하고 있어서 초기에 딱 발생이 되면 딱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시 6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384페이지에 그 비상전원 4번 공급 기준 있고 그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옥내 소화전, 물분무 소화설비, 유도 등 비상조명 등 하고 자탐하고 비상방송 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공급 시간에 가서 보시면 감시 30분 이상 그랬는데 30분 후 그랬는데 30분이 아니고 60분 후 이렇게 10분 이상 이렇게 전원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그 30이라고 써 있는 숫자를 지우고 60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비상전원 공급 기준 봤어요. 그 자책으로 기억하시기엔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예. 그래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있고 초기 진화에는 10분, 최종 진화에는 30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85페이지에 보시면 조명이 있는데요. 조명은 1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이렇게 넘어가셔도 되고요. 386페이지에 보시면 필해 설비가 나와요. 자, 필해 설비도 9회 때 한 번 나왔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개념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돌침을 설치를 해서 인화도 선으로 해서 접지를 일시킵니다. 이게 이제 필해 설비죠. 이렇게 이제 낙뢰가 떨어져도 그 전자를 얘가 흡수를 해서 땅에 방전을 시키는 이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각각 규정이 있어요. 여기는 돌침이나 여기는 인화도선, 여기는 접지는 전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선을 씁니다. 피복을 벗긴 상태에서 동선의 굵기를 재보면 50제곱미리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나동선으로. 자, 그리고 이 돌침은 다른 건축물보다 이렇게 25cm 이렇게 이상 돌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얘가 직접 이 낙뢰를 맞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수평도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수평도체. 이 수평도체의 개념은 뭐냐면 이 건축물이 예전에 낮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뭐 20m 이상 뭐 이렇게 20m 이상이면 이렇게 필해 설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 건축물은 뭐 100m, 200m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의 이 낙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도체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60m 초과 건축물에 대한 이 수평도체의 개념과 150m 초과 건축물에 대한 수평도체의 개념이 있어요. 60m 초과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물을 이렇게 다섯 등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에 요
측면에다가 그러니까 5분의 1로 나눠서 5분의 4 지점하고 맨 상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둬서 이렇게 이 측면 낙뢰에도 예방을 하게끔 하라는 거고요. 150m 초과 건축물은 이게 5분의 4가 아니고 120m 지점이에요. 이 지점부터 맨 상단.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다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지점이 5분의 요거로 보면 5분의 4 지점은 맞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150m짜리가 아니고 이게 200m짜리다. 그러면 120m 지점부터 200m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120m부터 150m까지 하는 건데 150m짜리라면 200m짜리라면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뭐 없겠지만 1000m짜리다 건축물이. 뭐 800 얼마까지는 있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120m 지점부터 1000m까지 해야 돼 수평. 그러니까 이쪽 위로 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500m짜리다 건축물이. 그러면 여기 5분의 4 지점은 400m지만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120m 이 지점 위로 이 지점 위로는 전부 수평 도체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120m 지점부터 무조건 맨 상단까지 합니다. 요거하고 이제 개념이 살짝 다르다. 자, 요 이야기는 386페이지에 5번에 있습니다. 5번.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 150m 초과 건축물은 120m 지점에서 최상단.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그리고 이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제 요 두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그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용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뭐 레벨 조정기는 뭐 또 증폭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용어가 돼 있는데 혼동되는 게 그 8번하고 9번이에요. 분배기라는 게 있고 분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배기는 이렇게 들어온 신호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분배기라 그럽니다. 이렇게. 네. 근데 간선에서 들어와서 지선으로 나눠주는 역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는 간선이고 이건 이제 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간선과 지선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분기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배기와 분기기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신호를 그냥 나눠주는 거 이건 이제 다 간선이에요. 간선인데 나눠주는 거 이건 이제 분배라고 그래요. 분배 똑같은 형태 같은 거예요. 분배기라 그러고 이건 간선과 지선 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이건 이제 분기기라고 한다. 뭐 그 사실은 뭐 표현이 비슷하긴 한데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분배는 똑같이 해야 된다. 분배. 우리가 뭘 나눠줄 때 분기한다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분배한다. 분배는 똑같은 거예요. 간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기는 지선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실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시설계론에서도 다뤄지고 그런 부분이죠. 393페이지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보도록 합니다. 요즘은 건축물들이 다 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UGB라는 그 개념도 있잖아요. 관리비 중에. 자, 용어를 우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요 시험범위는 거의 용어 수준에서 나옵니다. 용어 수준에서. 그래서 이 공동주택 단지에 이렇게 이제 외부 망이 있죠. 망은 뭐 S망도 있고 K망도 있고 L망도 있죠. 뭐 이런 이제 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세대로 들어와요. 공용 부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명칭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요 이제 단지 안만 놓고 보면 요 공용 부분을 이렇게 다니는 망을 단지망이라 그래요. 단지망. 그리고 세대에 들어와서 이제 세대에 들어와서 세대 이제 월패드에도 뭐 TV에도 뭐 이런 이제 이렇게 세대에도 인터넷 망이 있죠. 요건 이제 세대망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예, 세대망, 단지망. 그래서 요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홈 네트워크 망설비라 그래요. 그리고 요 세대망과 요 단지망의 경계, 요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홈 게이트웨이라 그럽니다. 홈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길에 있는 문이다. 그 얘기예요. 맞죠? 예, 네, 들어가는 문. 자, 그리고 이렇게 외부 망이 그냥 아무 이렇게 그 보안장치 없이 세대로 들어가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막 해킹이나 이런 우려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어떤 설비를 해놓습니다. 방화벽 같은 걸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어요. 이러한 공간. 뭐 방화벽도 있고 여기 이제 단지 서버도 두고 이러한 공간. 이걸 집중군의 통신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이제 실무에서는 MDF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이 단지 서버에 이제 이 방화벽이 있어서 실제로 이 단지 서버가 보호가 되죠. 자,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 393페이지에 설비 및 기술 기준 돼 있고 총칭 보시면 그 3조 용어 있습니다. 1번에 홈 네트워크 망. 홈 네트워크 망은 이거죠. 그래서 이 단지망과 세대망을 홈 네트워크망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단지망과 세대망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다. 예, 그래요. 이렇게 넘기시면 월패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공동주택 벽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제어하는 장치 있잖아요. 뭐 전등 제어도 하고 뭐 뿐만이 아니고 뭐 가스 또 뭐 외부 방범 뭐 관리비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월패드를 통해서 다 합니다. 말 그대로 벽에 붙어 있는 패드예요. 그죠? 그다음에 단지 서버, 단지 내 설치된 홈 네트워크 설비를 총괄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나와 있는 뭐 예비 전원 장치 또 주동 출입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차량 출입 시스템, 전자 경비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쭉 내려오시다 보면 17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DF실 17번. 이거 이제 한번 물어봤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나 보니까 국선 단자, 이게 전화죠. 전화.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장비. 각종 군의 통신용 설비, 그러니까 이 통신과 관련된 그러한 군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이제 홈 네트워크 설비 각각에 대해서 홈 네트워크 홈 게이트웨이나 또 이 세대망 월패드 방화벽 뭐 단지 서버 단지망 뭐 MDF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일단 아시고 그리고 실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망설비가 개통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 네트워크 설비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가스 설비가 있습니다. 가스 설비. 자, 이쪽에서 이제 가스 설비를 좀 보실 텐데
가스 설비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설비는 아니고요. 요 가스 설비는 이제 9회 때 한 번, 13회 때 한 번 이렇게 한 두 번 정도가 나왔는데 이 가스 설비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은 가스 사용 시설 기준이 있는데 뭐 시설 기준, 기술 기준, 검사 기준 이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도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요 기준 중에서 물어봐요. 문제 요 문제를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가스 사용 시설에 대한 시설 기술 기준을 이제 정의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가스 사용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가스 계량기 있죠. 그리고 가스 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 사용 시설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위험하니까 이제 설치를 좀 잘 해달라. 그래서 기술 기준이나 시설 기준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놨다 그 얘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들어가시기 전에 이 가스라고 하는 거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도시가스라는 형태도 있고 일반적이죠. 그러나 이 도시가스가 본관으로 공급되지 않는 곳은 현재 이제 LPG를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도시가스와 이 LPG에 관할 법령이 달라요. 이제 도시가스 사업법으로 요거는 이제 컨트롤하고 요거는 액화 석유가스잖아요. 말 그대로 이 프로판.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령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는데 문제를 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내기도 그래요. 물론 이게 거의 집중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서 잘 문제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요.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건 잘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법령에 의한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또 별도로 또 있어요. 얘도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 나오질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스 계량기와 가스 배관 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 계량기를 설치를 할 때는 화기하고 떨어뜨려라. 그래서 화기하고는 2m 우회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높이 달아라. 그래서 가스 계량기는 이렇게 전기 수도 계량처럼 밑에 안 있죠. 다 위에 있죠. 그래서 1.6m에서 2m 요 사이에 가스 계량기가 위치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스 배관의 경우는 매설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거기 뭐 포크레인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매설할 때는 60cm 이상 이렇게 깊게 매설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격거리. 그러니까 이 가스 계량기와 뭐 예를 들면 스파크 일어날 수 있는 전기 스위치 같은 것들하고는 좀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가스 계량기의 경우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또 굴뚝. 이거 이제 단열이 안 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굴뚝. 그 다음에 전기 접속기, 전기 전멸기. 이게 이제 그 도시가스 사업 법령의 용어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콘센트 스위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명칭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이건 저압 전선입니다. 자, 이런 것들하고 띄우라는 거예요. 가스 계량기하고는. 그래서 요 둘은 60cm 이상 띄우라 그러고, 여기 있는 요 셋은 30cm 이상. 요거는 10cm 이상을 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 배관하고는 이런 것들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하고 적절하게 띄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적절한 거리. 적절한 거리를 띄워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이 이격거리를 가스 계량기와 이런 것들과 이격거리를 머리 글자로 좀 정의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역과 관련되면 60,
이렇게 지읒. 지읒과 관련되면 30. 근데 기역과 관련되는데 뭐가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밑으로. 그러니까 기역인데 이렇게 단서가 뭐가 붙어 있으면 밑으로. 또 마찬가지로 지읒인데 단서가 붙어 있으면 뭐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밑으로. 이렇게 이상을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건 이제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405페이지 주로 나오는 시설 기술 기준 도시가 사업법령에 의한 시설 기준 기술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합니다. 시설 기술 기준에 대한 이야기. 자, 보시면 그 405페이지죠. 405페이지를 보시면, 자, 405페이지 보시면, 그, 배관, 및 배관 설비에 대한 그 가스 시설 기술 기준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가에, 가스 계량기 화기와의 그 이격거리 2m, 또 나오고, 나번에 보시면, 1.6에서 2m 나오죠. 그 다번에 보시면 이격거리가 나옵니다. 예, 거기 보시는 것처럼, 60, 30, 15,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지금, 여기 1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반씩이에요, 절반씩.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 10cm라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네, 예. 15cm. 다, 이렇게 절반, 절반. 그리고 기역 지읒 달린 건 하나 밑으로. 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5페이지 가서, 406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배관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게 많아서 쭉 내려가다 보시면 그 가스 여기 가스 배관 배관의 이음부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마 있습니다. 마.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배관의 이음부와 똑같이 이제 전기 계량기 개폐기 전멸기 접속기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라. 그죠? 이렇게, 이쪽은 적절한 거리, 이쪽은 이제 60, 30, 15. 그래서 가스 계량기냐, 가스 배관이냐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다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 설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414페이지, 소방 설비 할 겁니다. 이 소방 설비는 좀 양이 많아서, 좀 이제 출제도 많이 되고요. 좀 학습도, 좀 체계적인 학습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